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놀란 게 우리 촛불 시민들 그리고 개혁국민운동본부의 힘이 야 대단하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진짜 시민들이 움직이니까 개국보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고 시작의 어떤 털을 닦는 거에 불과했고. 물론 추미애 후보님이 훌륭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10% 이상을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미애 후보님이 아무도 없는 그 국회의원이나 주변의 어떤 그 지지하는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국회의원 한명 없이 혼자 정치 5선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1년 1개월 동안 사실 모든 거를 이뤘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추미애라는 25년간의 정치 인생을 법무부 장관 1년 1개월 동안 모든 걸 이뤘어요, 여러분들. 그런 추미애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게 바로 우리 개국본 식구들이고, 까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십시오.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외롭지 않게는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바람을 일으킬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후보님이 지지율이 오르니까 우리 동지들,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불안하다, 절대 결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 제가 제 방송을 들으면 지금 어차피 1위는 이재명이에요. 어차피 1위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지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추미애 후보가 나와서 사실상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추미애 후보님이 이번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추미애가 없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렸는지 솔직하게 오늘 지금부터 다 얘기할게요.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반 이재명 연대가 뿌리 깊으면서 모든 경선 자체가 네가티브 선거가 돼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박용진, 김두관, 그냥 이낙연, 정세균 해갖고 모두가 이재명 까는데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낙연이 공격받죠. 그쵸? 이재명 후보는 본선을 준비하는 머릿속에는 이재명 후보는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를 직접 상대하면 서로 상처가 됩니다. 근데 추미애 후보님이 내가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당신 뭐 했어? 라고 하는 순간 이낙연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죠.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1대4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 아니, 이재명 후보가. 근데 추미애가 끼는 순간 네거티브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팔아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추미애 장관이 꼭 나오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냐면요. 똥파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딱한명 있습니다. 아, 두명 있어요. 바로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똥파리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똥파리들의 특징이 조국과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아요. 이낙연이 초반에 어떤 제스처를 취했냐? 저는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낙연은 조국을 팔 것이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의 후보가 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이 당대표나 국무총리 때는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도 않았는데 조국에게 미안하다. 계속 검찰개혁을 자기가 밀어붙였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없었다 그러면 똥파리들은 조국 수호 이낙연을 외쳤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끼는 순간
검찰개혁 조국수호는 이낙연이 가져갈 수 없는 카드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이 없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와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이낙연이 가져갈 확률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면 잘 몰랐던 조국 장관에게 마음 아파했던 많은 시민들은 이낙연 후보와 그의 지지자들이 검찰개혁 조국수호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이낙연은 조국을 감싸면서 계속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면 사람들은 아 이낙연만큼 검찰개혁 조국을 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게 이낙연이 촛불의 검찰개혁과 그 조국의 아픔을 본인이 표로 흡수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추미애가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격을 당했고 촛불 정신에 대해서는 역행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내에서도 변절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어떻게 됐다? 똥파리에게 갇혀버린 거죠. 추미애가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 조국을 팔아먹지 못하는 경계선이 바로 추미애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더 소름 돋는 저의 큰 그림을 알려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이 없었다 그러면 키맨은 정세균이었어요. 처음 얘기해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선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캐스팅보드 역할이나 키맨은 바로 정세균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정세균과 이낙연의 지지율이 삐까뻔쩍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현상.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50%를 가는데 이낙연이 35, 정세균이 15가 가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돼요. 그렇죠? 이낙연 35, 정세균 15면 이재명 50과 싸우면 가장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추미애가 등장해서 키맨이 바뀐 거죠. 정세균이 주저앉으면서 추미애가 뜬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추미애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의 표가 단순히 이재명 지사의 표를 모두가 흡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3등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정세균 후보가 주저앉아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10% 미만의 정세균이 이낙연과 연대를 해봐야 반문 연대가 성사가 안 되죠. 키맨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결선 투표 한 방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속 편하지만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반문연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추미애 장관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정세균 지금 십몇 프로 올라가 있고 이낙연 30일 생각해보세요. 섬뜩한 얘기 해줄게요. 오늘같이 이낙연 30일 만약에 이낙연 35 정세균 10만 나와도 45대 51은 모르는 싸움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48대 40? 불안한 싸움인 거예요, 이건. 자네들은 안 봐도 반문연대를, 정세균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은 정세균의 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키맨이 되는 거예요, 키맨. 그렇죠? 일명 내가 누구를 미냐에 따라서 캐스팅보드가 돼버린다고, 정세균이가. 근데 추미애가 3등을 치고 올라오는 순간 정세균은 그냥 자존심 구긴 반문 연대를 하기도 민망하고 본인의 스탠스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본인이 이낙연 정세균이 만만하게 5% 차이에서 25대 20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명 48, 그쵸? 이재명 48, 이낙연 25, 정세균 20, 그러면 48대 25가 돼요. 그럼 나머지 김두관 이런 애들이 연대를 하면 그게 반문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반문이 아니라 반
반반 뭐죠? 반이 연대. 응? 내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3등을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키맨이 바뀐 거야, 키맨.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촛불을 들었던 개혁적인 사람들은 이낙연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촛불을 들었던 검찰개혁 조국소를 외쳤던 사람들은요, 이낙연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분들이 결선 투표 가면 절대 안 된다? 아니죠. 추미애가 15% 20%까지 올라갔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49% 아깝게 이낙연과의 결선 투표로 가도 키를 누가 쥐고 있다? 추미애가 쥐고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추미애는 일종의 반개혁 세력들이 연대를 하지 못하는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49%를 얻은 이재명 대 31%를 얻은 이낙연이 결승을 가더라도 3등을 한 15%의 추미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대 이재명의 결승전을 가면 70대 30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망신 당하는 거죠, 오히려. 응? 오히려 여러분들 결선을 가면 일주일 이후에요. 물론 상처를 입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가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예선에서 보여줬잖아요. 네가티브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사의 싸움에서 보여줬고, 추미애 장관이 네거티브가 아닌 당내의 개혁을 얘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일주일 동안 네거티브하면 오히려 폭망하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키맨을 처음에 정세균을 잡았어요. 아, 이게 잘못하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표가 가장 많은 호남의 두 맹주가 나오면, 잘못하다가는 25대 20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결승전으로 가게 되면 이건 답이 없다. 결승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개국본에서 우리 촛불 시민들과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추미애 장관을 지금 응원을 하고 있죠. 여기 안에는 이재명이 싫어서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런 분석을 다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싫어, 이낙연도 싫고 이재명이 싫어요. 둘 다 싫어해요. 이낙연도 싫고 이재명도 싫지만 추미애만큼은 뭔가 나를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표가 사실상 폭이나 아니면 이낙연에게 갈 표를 지금 추미애가 잡고 있는 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 대선이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죽이기 대선이 될 거다. 그렇죠? 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똥파리 새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거든요. 똥파리들이 조국을 팔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아, 추미애가 나오지 않으면 촛불이 넘어가겠다. 추미애가 안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이낙연이 촛불과 조국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추미애가 나오는 순간 이낙연은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누가 봐도 조국과 추미애는 검찰 윤석열에게 맞서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은 오히려 조국과 추미애가 나오는 순간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을 지키지 못하는 걸로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모두가 추미애가 대선에 등판한다 그랬을 때 쟤 왜 나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모두가 추미애가 대선 나올 때 쟤 왜 나와? 어? 괜히 윤석열 책임 막혀준 그 공식을 깼다. 그 무슨 말이냐? 추미애가 민주 시민들, 민주당 당원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국을 멀리하지 못한다.
추미애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고 늘 사과만 했던 늘 고개 조국 장관 앞에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였던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다. 추미애가 결국은 옳았다는 민주당의 개혁을 앞으로 스스로 왜 추미애가 저렇게 많은 득표를 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안 해도 전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여태까지 검찰개혁을 외치고 언론개혁을 외칠 때마다 강성 지지자라고만 얘기했던 사람들이 무려 대선에서 10%는 어마어마한 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늘 2,000명 문자폭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민주당 인사들이 추미애가 얻는 권리당원표의 5만 표, 국민 ARS의 5만 표, 6만 표, 15%를 보면서 대선 지지율 15%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 모든 개혁에 있어서 적당히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다시는 사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본인이 억울했던 것을 풀면서 검찰 윤석열의 민낯을 드러냈고 추미애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가 나옴으로써 반사이익을 윤석열이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민주당에서 추미애와 조국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은 틀렸다가 증명되고 있죠. 오히려 윤석열은 대권 내 도전해서 감옥 갈 신사가 됐다는 거죠. 윤석열 주변 다 털리고 있죠. 이미 공수처에서는 윤석열을 피의자로 이미 입건을 한 상태고. 안 그렇습니까? 추미애가 대선에 도전하지 않았다르면 윤석열이 옳았던 거고 추미애는 동료들에게도 외면당한 그냥 본인의 어떤 독선으로 검찰과 맞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추미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가 검찰총장 때 그러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럴 때마다 추미애가 그때 내가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때마다 윤석열의 말을 반박을 해주면서 까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바로 추미애의 지지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가 또 어떤 것까지 예상을 하냐면요. 정세균 후보가 4위로 몰락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지지세를 갖고 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후보가 4위로 몰락한다는 것은요. 정세균 후보는 절대 이낙연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낙연보다는 정세균이 친노 친문의 정통파예요. 오히려 정세균 후보가 본인이 여태까지 싸워왔던 이미지를 대선에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세균은 노무현을 지켰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세균이 대선판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펼치다가 사실상 폭망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정세균은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을 쳤을까? 그렇죠? 정세균은 왜 시작과 동시에 선거 초반에 경선 초반에 이재명을 쳤을까? 자기가 이낙연보다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추워도 하지 않은 오판이었던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누가 봐도 정세균은 친노 친문의 민주당의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낙연에게 절대 호남의 맹주 자리를 뺏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낙연을 친 거예요. 당연히 2등은 나니까 하면서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을 쳤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는 무려 3등, 4등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를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갑자기 자기는 아직도 민주당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구를 2등을 하기 위해서 2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총구를 돌리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이낙연 대 정세균 하면 우리가 봐도 정세균 총리가 늘 민주주의의 중요한 적재적소에 의장도 잘하셨고 국무총리도 잘하셨고 항상 노무현 대통령 열린 우리당 그 당시에 탄핵할 때 몸을 던져서 막았던 누가 봐도 정통성은 정세균한테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낙연이 정세균을 앞서니까 인정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정세균은 본인의 오판에 의해서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의 후보의 네거티브를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은 거죠. 왜 본인이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본인만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세균의 몰락, 정세균이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정세균은 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세균은 본인이 이재명을 겨냥했다가 총구를 이낙연으로 못 돌리는 거죠.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정세균은 이재명도 까고 이낙연도 깠겠죠. 이재명도 까고 이낙연도 까면서 자기가 오히려 정통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추미애에게도 사실상 따라잡히면서 정세균은 지금 출구 전략을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초반에 정세균이 당황한 기세가 여기저기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가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낙연과의 단일화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오히려 추미애가 3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4등 정세균이 주저 몰락을 하는 거는요. 정세균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그가 민주당에 많은 지분을 갖고 계파를 형성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게 있어요. 늘 정세균은 대세를 밀어줬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정세균을 공격할 게 아니라 정세균은 호남 투표가 까진 이후에는 절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정세균 후보는 늘 대세를 밀어줘서 본인의 정치적인 계파와 영향력을 실었던 사람이에요. 되지 않는 이낙연을 밀어갖고 굳이 반 이재명 연대에 본인이 총대를 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남 선거가 까 뒤집어지는 순간 정세균은 태도가 180도 바뀔 거라고요. 되지도 않을 사람과 연대를 해갖고 민주 진영의 안티를 만드느니 저는 정세균은 완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6명 중에 호남의 선거가 끝나면 후보 사퇴할 사람은 정세균입니다. 정세균이 후보 사퇴를 하는 순간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해서 이낙연을 지지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정세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세균은 늘 대세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에요. 첫째, 그래서 제가 정세균이 3등을 하고 이낙연과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낙연 25, 정세균 뭐 22, 이재명 48 나오면 정세균은 이낙연과 단판을 지어갖고 이낙연 후보는 너무 안티가 많으니까 나한테 양보해달라고 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가 가능합니다. 결국 본인이 키맨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손을 잡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좌지우지되는 키맨을 정세균이가 사실상 가질 수 있었는데 추미애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정세균은 사태의 수순 그리고 대세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정치 은퇴의 각으로 가는 거죠. 절대 정 총리는 이낙연 총리보다 자기가 꿀린다고 생각 절대 요만큼도 안 합니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이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 결선 투표를 간다 그래도요.
이낙연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스코어가 벌어져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밤에 엉뚱한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지 조사는 무슨 말이냐면 개국본 시사타파하면 추미애 지지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재방송에서 투표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4만 4천 명이 추미애를 지지하는 걸 대놓고 지지하는 시사타파의 시청자 4만 4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67%가 나옵니다. 그쵸? 추미애 후보가 33%가 나와요. 제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너무나 유치한 설문조사를 제가 왜 했겠습니까? 4만 4천 명 중에 6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는 70%는 이재명 지사에게 표가 갈 것이고 나머지 30%도 강한 추미애의 코어 세력들이지만 이 코어 지지층도 결국은 대세에다가 힘을 밀어줄 거라는 거죠. 어? 이해하십니까 제 말?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의 전환이었어요.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 3등 정세균이었으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 3등 정세균. 근데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 3등 추미애가 올 경우에는 그 어떤 반 이재명 연대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 3등이 개혁적인 추미애와 이재명 지지자들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1, 3등으로 이재명과 추미애가 있는 순간 2, 4등은 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봐야 필패라는 거죠. 그쵸? 아니 결선을 왜 해야 되냐고요. 돌려 뒤에 있다가 나중에 엄두도 되는 봐 지금 들어온 애들은.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추미애가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조금 빠진다 그런 반대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낙연이나 정세균으로 갈 표를 지금 추미애가 끌고 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추미애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추미애를 지지했던 표가 전부 이재명에게 갈 것이냐?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추미애의 모든 지지자가 이재명을 지지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정세균, 이낙연 퍼져버려요.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소폭으로 이재명은 상승할 수 있지만 검찰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잖아요. 이낙연은 추미애가 없었다 그러면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촛불 시민들이 이낙연만이 조국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조국에게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현상이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막은 거예요. 추미애가 이재명 표를 뺏어온다라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추미애가 있음으로써 이낙연에게 갈 표를 추미애가 잡고 있는 것이고 추미애가 등장해서 이낙연의 검찰개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나고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는 게 나오면서 이낙연의 지지율은 오히려 폭망했다는 걸 아셔야죠. 그쵸? 추미애가 등장함으로써 이낙연이 지지율이 폭망했다는 걸 아셔야죠. 추미애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낙연은 아직도 30% 40% 가까이 고공행진을 했겠죠. 이낙연이 이재명을 공격할 때 추미애 장관이 너 검찰개혁 때 뭐 했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 조국 당할 때 뭐 했냐고 얘기하는 건 하니까 조국 장관과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은 그 분노가 추미애에게 간 거죠. 추미애가 나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조국과 검찰개혁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아먹었다니까. 절대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이재명 표를 뺏어와서 50%가 위험하다? 천만의 말씀.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인 거예요. 지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추미애 장관을 좋아하시고 코어 지지층이 있어요. 추미애 코어 지지층은 5%는 돼요. 그 5%가
반드시 이재명에게 가라는 법은 없어요. 이재명도 싫고 이낙연이 싫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만큼 조국 장관에게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진짜 보셔야 돼요. 절대 이재명 지사님의 그 지지자분들은 추미애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래갖고 화날 일이 아니에요. 반 이재명 연대를 막은 게 추미애고 추미애가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저쪽의 연대는 시도조차 못하는 거예요. 설사 결선 투표로 가도 이낙연 대 이재명이 붙으면요 오히려 70대 30이라는 압승을 거둘 때 이낙연은 불복 프레임을 못 거는 거예요. 결선 안 가고 50% 끝나면 이재명 지사님 지지자들 분들은 다행이지만 결선을 가더라도 개혁적인 이 추미애 후보의 지지자들과 촛불의 힘이 결국은 이재명을 향하게 되면 압승을 한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차이에요. 일주일 차.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 혹시나 결선 가면 어떻게 전혀 걱정하지 말라. 추미애가 3등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낙연과 정세균 연대 아무리 하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추미애를 나와라 그랬냐. 키맨을 정세균에서 추미애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게 바로 저의 큰 플랜이었다. 추미애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1대4의 그냥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될 뻔한 것을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서 흥행도 노리고 흥행의 바람이 불고 민주당이 개혁적인 정당으로 개혁적인 대선 경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계속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1대4 다구리 경선이 될 뻔한 것을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적재적소에 이낙연 너 검찰 개혁 때 뭐했냐 너 조국이 당할 때 뭐했냐 라고 하면서 분산을 시킨 것이다. 절대 결선 투표 들여야지 마셔라. 오히려 결선 가면 더 압승을 겨둘 70대 30이라는 압승을 겨둘 경우에는 아 민주당은 개혁적인 지지를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개혁적 성향의 지지자들을 선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하고 있는 나머지 민주당의 수박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머지 내년 지금이라도 개혁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개혁 좀 하라고 문자 보내면 2,000명밖에 안 된다. 3,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진짜 사랑하는 지지자들을 뭐 문자 폭탄 이렇게 하면서 일개 2,3천명으로 구분했던 사람들을 그 비하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만이 되고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민 여론조사에서 5만 5천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대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분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추미애 장관 지지하는 분들이 절대 이낙연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걸 원하고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고 민주당다운 후보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이낙연을 찍겠습니까? 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선 가면 더 큰 차이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오늘 선거가 오늘도 이재명 지사님이 1차 슈퍼위크에서 엄청난 압승을 한 거예요. 선거인 날에서 거의 50% 이상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51점 몇 프로를 해서 불안한 마음에 왜?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이재명 지사가 너무나 공격받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그냥 매듭 짓고 대선으로 직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심정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이재명 지사의 표를 뺏어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세균에서 추미애 장관으로 키맨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의 싹을 자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절대 불안한 거 없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저 믿어주시고 저는 처음부터 조국과 검찰개혁을 팔 걸 촛불 시민들을 팔 게 그 똥파리 지지자들이 뻔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추미애가 오랐다가 돼야지. 이미 사표를 던진 이낙연이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종로에 이낙연 대신 대선 후보로서 출마했던 자이기 때문에 종로에 출마해서 추미애가 다시 박수를 받고 결국은 재보선에 추미애 장관이 출마해서 이낙연 지역구를 종로를 이긴다 그러면 다음 국회의장은 김진표 차례였지만 5선에 나이 많은 김진표 차례였지만 추미애 장관이 재보선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 추미애 장관은 입법부의 수장이 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진표에게 넘어갈 뻔한 국회의장도 이낙연이 사퇴함으로써 추미애 장관이 인기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도 개혁적인 국회의장 추미애가 될 경우에는 180석의 힘과 바로 추미애 장관의 그 개혁의 의지와 맞물렸을 때는 정말 다음 정권에서는 큰 힘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게 이재명 후보를 아끼시는 분들에게는 좀 결선 안 갔으면 하는 마음들 이해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지금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은 멀리 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더 멀리 보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하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불안해하셔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는 선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 개혁적인 후보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는 사실 공동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사이다 발언을 덜 한다는 것은요. 이낙연은 민주당의 경선에서 본인이 이재명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은 이재명만 공격하고 이재명은 윤석열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본선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은 1위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을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가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멀리 보고 본선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 추미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더 공격을 안 받는 것이고 오히려 이낙연의 지지율이 폭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추미애 장관 없었다 그러면 이낙연은 촛불을 팔았을 것이고 조국을 팔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맨 앞장서 최전방에서 했던 추미애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 얘기하고 조국 장관 얘기할 때마다 이낙연의 지지율은 뚝뚝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 말에 뭐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님을 마음속으로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돼야지 정권 연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제 주변을 봐도요.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믿음직스럽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부정 못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에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지만 추미애는 또 다른 정치의 길을 갈 선택의 길이 많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1등 해갖고 대선 본선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열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상 조중동이 너무너무 추미애 장관님을 공격을 많이 해갖고 추미애 장관님이 대선 본선에 간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 사실상 본선에서 좀 추미애의 비호감이 높아요. 일반 사람들이 추미애를 욕하는 횟수가 되게 많고 좀 비호감도가 추미애 장관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정말 정권 연장을 바란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로 가서 정권 연장을 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다음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재명 지사, 내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고 정말 이번에 나오라고 했지만 정권 연장은 적지 않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추미애 장관은 혐오 수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언론과 민주당 안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양쪽 지지자들에게 다 죄송하죠. 개청수 추미애 장관 지지한다면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이 지금 1등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정권 연장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오늘 심층구석 1부는 잠깐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